나 이번에 건조기 하나 샀는데 아 이제 방에서 말리다가 눅눅한 냄새 날 걱정도 없고 건조대 때문에 자리 차지할 일도 없고 바로바로 말릴 수 있다? 잘 됐네. 근데 열교환기는? 어? 건조기 쓰다 보면 열교환기에 먼지 쌓이는데 직접 청소할 수 있는 거야? 야, 열교환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건조하면서 나온 고인물로 열교환기를 자동 세척해주는 제품은 열교환기에 먼지 쌓여서 냄새 날 수도 있대. 그래서 물과 먼지가 닿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열교환기 직접 보고 청소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돼. 삼성건조기 그랑데 물 없이 청소할 수 있는 직접 관리형 열교환기. 나 이번에 의료청정기 하나 들여놨잖아. 스팀으로 살균도 되고 주름도 펴주고 옷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탈탈 털어준다. 근데 그 미세먼지는? 어? 털었던 미세먼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야, 옷에서 털었던 미세먼지 그대로 두면 옷은 깨끗해져도 속은 어떻게 되겠어. 털어낸 미세먼지까지 제거해줘야 진짜 청결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야. 삼성 에어드레서 미세먼지 필터로 옷에서 털어낸 미세먼지를 제거. 나 이번에 드럼 세탁기 하나 장만했잖아. 세탁도 잘 되고 속도도 빠르고 옷 종류별로 맞춤 코스도 있다. 세탁조 내부 청소는? 통세척 하면 되지. 도어 안쪽까지 초강력 워터샷을 쏴줘. 세탁기는 물과 자주 접촉해서 오염이 잘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세탁조는 강력한 물살로 씻어내고 도어 안쪽은 초강력 워터샷을 쏴줘야 세탁조 전용 세제 없이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. 삼성 플렉스워시 초강력 워터샷으로 도어 틈새까지 깨끗하게.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옷을 맡기나요? 속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류 케어의 시작입니다.